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갑목을 한꺼번에 지금 남은 일주들을 좀할 건데 제가 시간 배율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갑자, 갑인, 갑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너무 걸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담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스케줄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갑오, 갑신, 갑술은 그냥 이 영상에 제가 한꺼번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긴 사설은 제가 그냥 다 제외를 했고요. 일단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갑자가, 경자가 이제 입춘부터 제가 띠가 바뀌면서 들어오잖아요. 이미 동지 때부터 기운은 하늘과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걸 찍는 게 지금 정축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 땅,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하늘에서는 자월일 때, 그리고 축월일 때 땅에, 그리고 사람에게는 인월 때 들어와요. 네,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게 이때고 아직 안 왔죠.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는 경자년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인월은 양력으로 6월 4일에서 매년 2월 5일 하루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때 양력으로 기준으로 해서 경자년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실제로 영향이 넘어오거든요. 자, 이렇게 중요한 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기다리실 테니까 이거 시작할게요. 자오충, 자오충, 이 얘기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뭐 명리 쪽에 현업을 띄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학원에서 배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독학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자오충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시간을 이제 그려보면은 자시가 제일 위에 있고요. 점심 먹는 시간이 오시예요. 아침에는 이제 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반대편에 오게 되는 게 해가 딱질 때, 유시, 요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랑 오는 시계로 봤을 때는 부딪히는 시간대인 거예요. 얘가 점심이고, 얘가 이제 밤이에요. 새벽. 그래서 자오충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안 좋나요? 그건 아니에요. 충이 생긴다고 해서 안 좋다. 이건 지금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 이 경자년이, 경금이 원래 힘이 센게 언제냐면, 경금은 가을에 힘이 세요. 이때가 신, 유, 술. 이게 이제 가을이거든요. 그럼 자는 뭐냐면요. 겨울이에요. 해자축. 요거 좀 잘려서 안 보이시죠? 조금 내릴게요. 예, 잘 보이시나요? 경금은 이렇게 가을인 신유술 때 힘이 생겨요. 그러면 해자축은 겨울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병들고, 에너지가 다 바닥나서 사지에 놓이고, 그리고 임묘라고 해서 이제 털털털털 다 바닥에 나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경자년이니까 이 경금은 자기가 왕성한 가을을 못 만나고 지금 자니까 여기 사지죠. 사지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지는 경금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이냐면 사지, 즉 죽을 사자 써서 에너지가 바닥이 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지에 놓인 경금이에요. 역학 동영상을 다 돌아다니시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금이 힘이 없다. 아마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이제, 갑오일주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갑오는, 갑목은 또 언제 힘이 가장 왕성하냐면, 임묘진 때, 봄 때. 임, 묘, 진. 이게 봄이거든요. 봄에 가장 얘가 괜찮아요. 상태가 괜찮단 말이에요. 탄력을 받아요. 근데 이 갑오의 오라는 것은 여름이 사, 오, 미거든요. 이건 여름이에요. 얘는 원래 여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갑목은 봄 다음에 여름인 이 환경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하겠죠? 이때가 아까 겨울 얘기할 때처럼 병, 사, 묘가 되거든요. 오니까 얘는 또 사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요거 갑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갑오부터 할게요. 갑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갑오일주 분들은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일주를 하는 거잖아요. 일주. 태어난 날짜에 있는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글자가 뭐냐면 저희 궁합 볼때 일주 가지고 무슨 일주, 무슨 일주 궁합 어때요? 라고 보통 커뮤니티에서 댓글 달고 많이 이야기들 하시죠. 예,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있는 자리라서 그래요. 사주를 며느리씨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여덟 글자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일하고 시예요. 그 중에서 여기 밑에 있는 글자, 이게 나의 배우자 자리예요. 이 자리가 충을 받는다거나 합을 이제 받는다거나 합이라는 거는 다른 글자랑 합쳐져서 다른 글자로 변하는 속성이죠. 에너지가 변하는 거. 어쨌든 애정운이라든가 이런 거볼 때도 이 밑에 있는 글자를 많이 봐요. 그러면 지금 갑오일주 분들은 다가오는 경자년에 보시면 이게 자하고 오가 충이 되는 글자 구성인데 경자년이니까 자오충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자오충이 일어나요. 자오충이 일어나고 제가 이건 사지라 그랬잖아요. 사지라 그랬는데 보시면 갑목 입장에서는 경자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해자축의 자예요. 해자축은 겨울이죠. 근데 얘는 지금 봄에 원래 왕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자축의 자는 장생 목욕 관대라고 하는 그 구성 중에 하나가 되고 얘는 목욕지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해자축은 다시 옆에 글을 드릴게요. 아까도 확인했는데 해자축. 이게 겨울이라고 그랬죠. 겨울 다음에 봄이 오잖아요. 근데 봄 전에 거니까 얘는 장생지. 그리고 자가 목욕지. 그리고 이 축이 관대가 돼요.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시기라는 거죠. 봄이 청년기라면 이때는 내가 아직 유치원생. 잘 모를 때. 생각이 좀 모자랄 때. 부족할 때. 그때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글자가 경자년의 자로서 목욕지 환경이 갑오일주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오일주에게 경자년이라고 하는 목욕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또 편관이거든요. 이게 음양이 같아요. 그래서 편관이 되고 갑목 일간이 봤을 때는 이 자가 목욕지인데 이 목욕지 환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잘 잘라서 안 보이시죠? 올릴게요. 갑목 입장에서 위로는 편관이 들어오니까 이게 조용하게 지내는 해는 못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싱글이세요. 이 갑오일주 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데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성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자분 입장에서는 관이 들어오니까 이걸 이성운으로도 쓸수 있겠지만 무조건 이성운으로 보시면 안 되고 현대사의 여성분들은 거의 요즘은 이걸 일적인 글자로 쓴단 말이에요. 관을. 그러니까 직장운으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쉬고 계신 분들, 여성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일안 하고 있는 분들, 재취업 하셔야 하는 분들, 해외여행 다녀오셨어요. 퇴직하고 퇴직금 털어가지고 좀 이제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 배낭여행 이런 것 갔다 오셨는데 이제 이력서 내본 거잘안된 거예요. 기해년 말에 이제 기해년 끝났잖아요. 그래서 경자년에는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 좋은 회사에 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편관이 들어오니까 좋은 회사랑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편관은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편한 회사는 아니에요. 나를 누르는 회사고요.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지금 현재 벗어나고 싶어 하셨던 분들, 너무너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목욕지라고 환경은 이제 연애운만 보는 게 아니고 독립을 하고 분리되는 운으로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개인 사업 하고 싶어. 가능해요. 왜냐면 좌우충으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목욕이라는 건그 환경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리되고 독립하는 운이라 그랬죠. 분리, 독립. 그러면 회사 운으로도 볼수 있습니다만 내가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지금 부모님 집에서 너무 답답하고 성인인데도 독립을 하고 싶어요. 갑오일주예요. 이제 막 20살 됐어요. 당연히 독립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 부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여성분들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남편분들이 이 경자년 때 나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존의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신 분들은 다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게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좌우충우로 지금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구설수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나를 모함하는 말이 생긴다거나 또 이제 뒷말들 그런 소문의 중심이 또될 수가 있고 어쨌든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숨고 싶어도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고 또 알게 모르게 화제의 중심인물이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좌우충이라는 건큰 변화지만 이 오화 속에는 사실 열기를 뜻하는 이 정화가 숨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오화에는 그 지장간 글자가 뭐뭐가 있냐면 병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라는 열기가 있고, 이 자수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이제 임수가 있고, 또 계수가 있어요. 근데 몰래 이렇게 정임이 서로 합이 돼가지고 목 운동성이 발생이 되는데, 정임합으로 인한 이목 운동은 양목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어떤 생명력, 이걸로 보거든요. 생기. 뭔가 이제 씨앗이 발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애운이 평소에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를 발견을 하신다거나 짝이 생긴다거나 강한 연애운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다 결혼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갑자기 뭐 연애도 하지 않았는데 저 그러면 올해 짝이 없는데 아직 만나는 사람 없는데 결혼해요?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강한 이성운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자, 그것이 갑오일주 분들의 이번 경자년 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칠판이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워드릴게요. 앞에는 이제 일주별로 막 20분씩, 30분씩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끝이 안날것 같아요. 뒤에 일주 분들 너무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갑신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갑신일주예요. 갑신일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경금이 센 경금이 아니고 그리고 갑신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원래 봄에 힘을 받는 글자인데 얘는 가을 글자예요. 신유술이라고 해서 가을이란 말이에요. 이건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처음 오는 거예요. 가을에 처음 오게 되면은 여름에 병들고 사지에 놓이고 임묘가 된 다음에는 절태양이라고 그래서 얘는 절지가 돼요. 절지는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배우자궁 자리가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곳인데 내 뿌리가 잘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나는 좋은 땔감이 될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갑신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신일주 중에서도 연예인도 있고 또 이제 잘 사는 갑신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비교적 좀 좋은 환경은 못 된다는 거죠. 이 갑신이라는 자리 자체가 좋은 환경은 못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갑신 일주분들이 좀 사연이 많아요. 예, 제가 저희 집안 어르신들 쭉 일대기에 나오는 제적동본을 봤더니 이제 일주는 아닙니다만 갑신년생 원숭이띠 분들이 좀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이제 띠로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이 갑신은 가을입니다만, 제가 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수기운이 시작하는 게 가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물은 있단 말이죠. 이 갑목이 원하는 물은 있어요. 어쨌든, 이분들에게 이 편관이 경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자년이 갑목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얘는 목욕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어머나, 이 글자가 지금 보면 신하고 자예요. 저희가 이제 물을 뜻하는 운동성 글자가 뭐가 있냐면 삼합이라고 하는 구성이 있는데, 그거는 신, 자, 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자가 앞뒤로 두 개만 있어도 반합이 돼서 물의 운동성을 발휘를 하는데, 지금 신하고 자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자기 배우자궁에 이렇게 신이 있는데 자가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바다가 되는 거죠. 수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물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겨울생 분들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이 갑신일주 중에서도. 그런데 우선은 물이 공급이 되니까 토금수목화 그 오행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물이 들어오게 되면 갑목 입장에서는 물을 공급을 받는 거니까 이게 인성운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인성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물을 공급을 받은 갑목 입장에서는 뭔가 제대로 된 건수를 맡을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거. 그동안 뭐 단순한 일만 맡았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일이니까 뭐겠어요? 제대로 된 건수. 프로젝트를 본인이 감투를 써서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양보를 받아서 어떤 응원이나 뭐 지원이라든가 또 도움을 받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어떤 원조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태어난 갑목, 그것도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름생들은 좀 일이 안 풀릴 텐데, 이번 경자년이 오게 되면은 완전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갈증이 나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근데 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신자진 합으로 인해서. 그러면 물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여기서 물을 취하는 거니까, 어떤 일에 해갈, 해소를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막혔던 일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갑신일주의 경자년 운이 되고요. 그러면 스피드하게 넘어가서 뭐가 남았죠, 이제? 이제 이게 남았어요. 갑술. 갑술이 남았고 여기서 이제 경자년이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이게 신유술의 글자거든요. 아까 갑신할 때는 제가 절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이 있고 유가 있고 그다음에 술이 있고 이게 가을인데 여기서 신에서 절이고 유에서는 없다가 있다가 그리고 양지에서는 이제 남들이 아 뭐가 좀 이제 될것 같아요라고 오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거죠.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수하는 계절이 되는 거고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상당히. 절태양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양지거든요.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양지고 요거는 이제 재성인데 편재예요. 편재를 깔고 있는 거죠. 배우자궁 자리에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갑술일주 같은 경우는 남자인 경우는 상당히 이성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편재잖아요. 내가 취하고 싶은 여성을 데리고 올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두어들인다고 했으니까 제가 추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발전적이에요. 호전적이고 발전적이에요. 이 일주 자체가. 그리고 경자년이 갑목 입장에서 볼 때는 목욕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한번 보게 되면 경금은 가을 글자인데 신유술의 술에서 이렇게 탄력을 받게 돼요. 경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 운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신유술이 가을인데 여기서 제일 에너지가 모여 있게 되는 거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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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게임해 보시면 게임 게이지가 쌓이듯이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편관은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힘이 받게 되면은 좋게 풀리면 승진도 할수 있어요. 죄송해요. 제 핸드폰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났어요. 핸드폰에서 이상한 소리 났어요. 지금 껐어요. 예. 어디까지 했죠? 승진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편관이 나쁜 글자만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누르는 글자이긴 한데 잘만 쓰면은 내가 직장에서 잘 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진도 할수 있고 문제는 경거망동 하시게 되면 경거망동이란 건 뭘까요? 너무 뭐 뒷배를 믿고 좀 이제 나쁜 말로 나댄다 그러죠. 직장에서 너무 이제 자기 실무보다는 어떤 정치 라인에 너무 신경을 쓴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거둬들인다 그랬죠. 잘못 거둬들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구설수가 또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또 안티가 또 많아져요. 안티가 많아진다는 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편관이 들어와서 이게 목욕지 환경이 갑목이 봤을 때 놓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감투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무게감이 생기죠. 평상시에 가벼웠던 사람도 과장으로 진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승급은 없었지만 내가 이 회사에서 실권을 잡는다거나 장악을 하신다거나 사업적으로 내가 확 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경자년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르게 좀 뭐뭐 있죠? 갑오, 갑신, 갑술 이렇게 세 가지 일주를 해봤어요. 네, 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입춘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금방 또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서 마냥 기다릴 순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집해서 후딱 올리고 또 다음에 제가 다음 일주 을목이죠. 을목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